자, 손가락으로 본인이 선택한 과일을 표시해 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첫! 아,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1번은 없고, 2번 두 분, 3번 한 분, 3번 한 분, 4번 한 분, 5번 한 분 이렇게 합니다. 자, 멜론 빼고 다 있네요. 자, 우리 다섯 분 눈을 감아주세요. 한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벅저벅 걷고 있다가 나무 한 그루를 만납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있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을까요? 자, 손가락으로 본인이 선택한 과일을 표시해 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첫! 아,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1번은 없고, 2번 두 분, 3번 한 분, 3번 한 분, 4번 한 분, 5번 한 분 이렇게 합니다. 멜론 빼고 다 있네요. 네. 본인들이 좀 좋아하는 과일하고도 좀 매치가 됐나요? 저 약간 진짜 나올 법한 거.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말이죠. 나의 성격을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네. 자, 먼저 애를 선택했던 우리 두 분이죠. 은희 씨랑 네. 성준 씨. 네. 은희 씨랑 선준 씨는요,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의지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소극적이라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소심하지 않은데 앞에 아주 좋은 말이 있네요. 그냥 좋은 말이다. 좋은 말만 듣겠다. 네. 제가 완벽하게 자, 계속 이어서 3번을 선택한 태훈 씨입니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진 사람. 오, 맞아요. 태훈 씨 맞아요? 네. 가정보다는 밖에 일을 더 신경 쓰는 스타일. 직장에서의 활동도 매우 열정적으로 행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밖에 일만 네. 오로지 일. 네. 사랑보단 일. 사랑보단 일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이 더 중요하고. 네. 그럼 멤버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비즈니스 일? 멤버들은 가족이죠. 그럼 가족한테 신경을 안 쓰는군요. 어쩐지. 어쩐지. 전화 좀 잘 하시죠. 아, 전화도 잘 하죠. 전화가 안 오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멤버들 네. 가족이에요? 비즈니스 뭐 일적인 관계예요? 비즈니스인가요? 비즈니스와 가족의 사이 뭐 그 어느 정도 신경은 안 쓰지만 일적인 관계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 좋아. 그래요. 다음 4번으로 가볼까요? 네, 4번 포도를 선택한 경준 씨는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자신만의 울타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정반대이고요. 냉혈인간 차도남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세상 따뜻하고 스윗한 사람들. 처음 친구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친해지기만 한다면 아주 깊숙이 친해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너무 정확한 거 같아요. 외로움을 잘 타는 네. 스타일이세요? 그럴 때도 있고,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근데 외로움보단 이제 뒤에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고 친해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왜냐면 가족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화도 안 해주고 문자 답장도 안 해주고 경주 씨 평소에 좀 차갑다는 말 많이 들어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이제 거의 대화도 안 하고 친해지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좀 내향적이구나 네. 멤버들하고 처음 친해질 때 좀 힘들었겠네요 경주 씨가 네 누구랑 가장 먼저 친해졌어요? 가장 먼저 만났던 건 이제 태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만났던 건 태훈이라면 친해지지 않았군요. 좀 어려운 말. 선을 살짝 그어놨구나. 지금도 ING? 아니요, 지금은 엄청 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네. 아예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을 선택한 현수 씨입니다. 귤. 대체로 온화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가볍게 넘어가면서 겉으로 티내지 않아서 남들에게 마음을 어지간해서 잘 받지 않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멤버들 만나요? 본인은 인정하는데 나머지 4명은 그런가? 하는 느낌인데. 여러 번 읽어보고 했는데. 야, 여러 번 읽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런 면도 네, 있겠죠. 자, 아무튼 미처 내가 잘 몰랐던 나의 성격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